평창올림픽 출전해 메달로 병역 등의 혜택 받는 국가대표 선수 7명. 인사이트 김환솔 기자은 재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출전한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다 종목과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운 결과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연금과 더불어 병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흔히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남자 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혜택을 줄 뿐 완전한 면제는 아니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기간에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소화해야 하며 공식 신분은 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때에 따라서는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당당히 입상해 병역 등의 혜택을 받는 메달리스트 7명의 선수를 소개한다. 1. 쇼트트랙 민호중 1996년생 22살 마이너스 1500m 금메달. 2. 스켈레톤 윤성빈 1994년생 24살 금메달. 3. 스피드스 케이팅 전민규 1993년생 25살 마이너스 500m 은메달. 4. 스피드스 케이팅 정재원 2001년생 17살 팀 주얼 은메달. 5. 쇼트트랙 광대헌 1999년생 19살 마이너스 500m 은메달. 6. 스피드스케이팅 김태윤 1994년생 24살 마이너스 1000m 동메달. 7. 봅슬레이 서영우 1991년생 27살 마이너스 4인승 은메달.